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주입니다. 주로 후성 유전학을 연구해 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질병, 사람의 이제 암에서 어떤 식으로 후성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암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진단이라든지 치료 방법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 자체가 적절하게 이제 만들어진 그러한 말인지는 아직도 논란이 좀 많고요. 그런 영어에서 이제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면 에피가 지네틱스의 이제 겉 위에 있는다는 개념으로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생겼다 하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피하고는 좀 약간 뜻이 다른 거죠. 에피는 뭐의 표면적에 덧칠을 했다 하는 개념이 되는데 후성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이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 개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관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 성격이 그럼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마 이번 시리즈라든지 그동안의 많은 시리즈를 통해서 유전학적인 개념은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부연을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유전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DNA, 지금 현대적인 개념까지 들어가면 DNA에 정보가 적혀져 있고 그 적혀져 있던 정보는 결과적으로는 세대 간의 유전에 의해서 전달될 뿐이고 그것은 어떠한 돌연 변이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불변하고서 이제 전달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데 라마르크라는 것은 그러한 유전적인 생식 단계가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체세포에서 다만 환경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와 같은 그런 단순히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게 되는데 그런 바뀌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전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유전이라는 것은 생식 세포에 의해서만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고 그 생식 세포라는 것은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세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지금 라마르크에서 계속적으로 용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체세포의 개념인데 체세포는 생식 세포가 아니니까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멘델의 법칙이 정해지고 다양한 유전학적인 그러한 학문이 발전하면서 그런 체세포에 일어나는 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것으로 폐기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유전이 그러한 유전 정보에 의해서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피제네틱 후성 유전 그러한 메커니즘이 실제적으로는 세대 간에 전달이 된다는 현상이 관찰이 되니까 아 그러면 라마르크처럼 용불용이라는 커다란 개념에서 우리가 체세포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변이가 실제적으로는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개념에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피지네틱스 후성 유전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모든 몸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피부를 이루는 세포, 우리의 혈액 세포, 뼈 세포, 그다음에 우리의 뭐 각질을 이루는 세포까지 하면 굉장히 모양도 틀리고 하는 일도 틀리고
성질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걸 따로 띄어서 우리가 현미경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그 종류의 세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세포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유전학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동일한 유전 정보가 그렇게 다양한 형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유전 정보는 동일하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 중에서 일부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각 세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세포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그 정보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뼈세포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 정보하고 우리의 혈액세포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 정보는 서로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각 세포마다 어떠한 유전 정보는 네가 쓸 유전 정보고 어떠한 유전 정보는 네가 쓸 유전 정보가 아니다 하는 그러한 마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크를 유전자 위에다가 아까 그 에피라고 하는 그 겉에다가 해주는 개념이 에피지네틱스고요. 그거는 유전 정보가 있는 데다가 나중에 그러한 마크를 그 표시를 하게 되니까 후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해주고 겉에다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환경에 노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표지가 바뀔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가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유전 정보에 대한 활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세포의 성질이 바뀌게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A라는 세포에서 B라는 세포로 유전적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한 환경에 의한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유전적인 변화처럼 일어나는구나 하는 식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목소리) 그런 거는 좀 더 쉽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그 모디피케이션은 유전적인 변형은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뭐 요새 크리스퍼 캐스퍼라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방법이 이미 개발이 됐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암을 치료한다든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적용도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슈퍼 휴먼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는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 몸을 이루는데 유전적인 요소하고 후성 유전적인 요소가 절반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전적인 이유냐 아니면은 후성 유전적인 확연적인 이유냐 갖고 아직도 계속 토론을 한다는 것이 하나가 일방적이고 하나가 마이너한 그 소규모라면은 그러한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그 이유로 그러니까 후성 유전도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조절하면 그런 슈퍼 휴먼을 만드는 거가 가능하겠죠. 그것이 꼭 유전적인 요소하고 후성 유전적인 요소를 결합을 시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아닐 거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양한 윤리적인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볼 때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그 부작용이라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미래라든지 아니면 먼 미래에도 그렇게 많이 시도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떠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까 유전적인 방법을 원리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바꿈으로써 그런 유전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주는 방법처럼 후성 유전적인 그러한 변이 때문에 생긴 질병에 대해서 그 후성 유전학적인 그러한 표지를 바꿔줌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은 곧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인류에 큰 도움을 주게 되겠죠. 내가 진화라는 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우리가 태초에 어떠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겨나고 그러한 유기물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간적인
상당히 오랜 시간적인 기간을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명체가 되고 이제 진화가 되어온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이기적인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눈먼 시계공이라든지 즉 그 단순히 어떠한 이 신화적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어떠한 우연과 그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그런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 단순한 화학적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 그런 것들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 거에 상관없이 좀 우리가 그 한번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아닌가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진화적으로 하는 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진화의 관점에 어떤 기여를 했던 그런 과학자들이 많아요. 즉 멘델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이러한 형질이라는 것이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개념을 냈고 그것이 쭉 오면서 DNA도 밝혀지고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에서 그 구조도 밝혀지면서 결과적으로는 DNA라는 것이 그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유전 정보의 코드를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유전자라는 그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전자라는 것이 단백질을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람이든 생명체를 만든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누구 하나 컨트리뷰션을 안 한 사람은 없겠죠. 다만 다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회적인 컨셉 즉 뭐냐면 사람이라는 어떤 신화적 존재가 단순한 그러한 과학적인 이벤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신화를 무너뜨린 그런 의미가 상당히 커다랗게 인정이 되는 그런 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학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모여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화라는 커다란 개념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한 분을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정해져 있는 그러한 정보인데 그러한 정보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그렇게 바뀌는 거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민감도라고 할까? 그런 걸 어떻게 변형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후성 유전적인 현상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원리 때문에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활용하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